왜? 틀어줘. 셋? 친구야. 아니 내가 할래. TV 틀어줘. TV를 켭니다. 소리 동화 틀어줘. 호출어와 원하는 책 제목을 말씀하세요. 굴개굴개 청개구리 틀어줘. 야 요즘에 이렇게 그럼 말로 하면 다 이제 그게 알아서 세상 좋아졌네. 응. 연못은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였어. 그런데 이 연못에는 늘 반대로만 행동하는 이든이 같은 아기 청개구리가 있었어. 엄마 청개구리는 휴 우리 애는 내 말과 반대로만 하니 어쩌면 좋을까? 저런 게 뭐야? 나 또 처음 봤네. 할머니, 빨리 준비해. 어, 할머니 또. 이제 또 준비하시네. 어, 치과 가시려나. 드디어 병원에 가시네. 나오셨어. 우영아, 저거 내가 약속 있는 거 깜빡했어. 내가 약속 있는 거 깜빡했어. 노인장에. 아유, 할머니가 약속이 뭐가 있으시겠어. 노인장에 약속 있는데. 아, 할머니. 무슨 노인장에 약속 있어. 노인장에 무슨 약속 있어. 아유, 말도 안 되는 핑계대셨죠. 정말 그, 아유. 진짜 주변을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예전에 심영래 씨 이렇게 연습 듣고 녹화한 날 듣고 그러면 왜 늦었냐 그러면 심영래 씨. 아 내가 저 운전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차가 안 가는 거야. 내려서 보니까 바퀴가 네 개가 없는 거야. 빠졌다고? 누가 그 훔쳐갔다는 거야. 그게 아유 갑자기 누가 이상한 거 저 민사 재판 있어가지고요. 전유성 형님이 토요일은 재판 없어 이렇게 그날 토요일이었거든. 아, 토요일은 재판 없어요? 재판 없대. 아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그런지. 아이고 저러신다니까. 봐봐 할머니 막상 나가셔도 그러네. 괜히 저렇게 멍하니 앉아계시고 괜히 치과 때우시는 거예요. 그냥 치과 가시지.